신라젠, 잠깐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신라젠 같은 경우에 기술 특례기업입니다. 기술 특례.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기술 특례 기업들이 이제 뭐 실적이 갖춰지지 않더라도 신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청인가? 하여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세 군데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기술력을 평가받아서 통과가 되면 상장이 될수 있어요. 지금 요 종목군도 이제 장외주식 상에서 거래를 했던 종목이죠.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장외주식 때뭐 이런 물량을 사고팔고가 가능하다는 거고, 잘 보시면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이죠. 한 파동이라고 봐야 되는데, 바닥권역에서 이제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만원대를 이렇게 이제 다지다가 여기서 빵 쳐서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매집의 구간을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매집 자체가 없죠. 그림이. 그림상에서 매집이 없습니다. 그죠? 그냥 밑에서 오히려 상장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런 박스를 이렇게 이제 이루다가 빵 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가권역에서도 여기서 이렇게 이 닫혀져 있는 자리였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다시 한번 조정 보이고, 상승하고, 조정 보이고, 상승을 했는데, 결국 이 12,000원에서 13,000원 자리에서 부터 주가는 이제 시작을 했고, 요 자리가 이제 얼마만까지 올라갔습니까? 15만 2천원까지 올라갔어요. 요걸 일봉으로 같이 보시면. 어때요? 우리가 상장될 때, 이때가 거래량보다, 여기서의 거래량이 더 많고, 여기서의 거래량보다, 또 여기서의 거래량이 더 많고, 올라갈 때도 계속적으로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고가권역에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자, 이 말은 누군가는 이제 이익 실현을 할수 있는 요건이 됐다는 거죠. 주가라는 것은 1000%가 올라가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텐베거, 10루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텐베거 이루어진 종목이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맞고 빠지고 다시 맞고 뭐예요? 요런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항으로 이렇게 이제 잡혀 있죠. 보이시나요? 그럼 지금 주가가 흘러내리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까지 흘러내릴 것이냐. 그러면 이건 잃어봐야 되죠. 여기서 A 파동이고, 이게 B고, 여기 C거든요. 그럼 C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리를 잡아본다면, 다시 주봉으로 들어가서, 자, 요런 자리가 됐죠, 요런 자리가. 네, 45,000원 자리인데, 이미 45,000원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고 지금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제외하고, 그 위에 자리를 이렇게 보더라도, 요런 자리, 어떻습니까?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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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보하고, 반등이 약하고, 투매. 가다가 또 투매거든요. 하방이 열려있죠. 하방이.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기 상당히 어렵다. 결국에는 지금 고가권역에서 상당한 거래가 나왔기 때문에 차익매물 이건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45,000원이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무너지고 이게 무너지면서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올 건지, 아니면 무너지고 반등을 강하게 칠 건지, 요거는 이때 이 45,000원 밑으로가 빠지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깨지면, 깨지고 난 다음에 밑에서 다시 한번 더 투매가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거든요. 요거를 조금 고려해서라도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 관망에 대한 시선이 필요하다.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반등은 추세적 반등을 일으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단이 더 열려 있다. 지금 제약 바이오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결국에는 신뢰도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올해 10월 달에 원래는 임상 완료를 목표로 했던 것이 내년 12월로 연기가 되는 상황이죠. 20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봉으로 그릴 때 봉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봉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지금 자리에서 공략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